이분 앉기 전에 바로 모실게요. 김남길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와, 김혜희 신부 5년 만에 돌아왔어요. 일으킬 우리 김남길 배우입니다. 왼쪽. 그리고 정면 너무 멋있죠. 블랙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김남길 배우. 네. 낮에는 사제, 그리고 저녁 때는 우리 벨라또죠. 사제의 모습으로 좀, 예, 정숙한 모습 먼저 보여주시죠.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정면 오른쪽. 자, 이제 벨라또의 모습 한번 만나볼까요? 어, 가나, 어, 바로 나오네요. 예. 아이, 아유, 어우, 좋습니다. 오늘 밤 10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 첫 테이블 너무 잘 끊어주셨어요. 김남길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혈사제2에서 김혜일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즌2의 제작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이 제작사 대표님으로서 이 촬영의 현장에 임했을 때 그래서 더 화가 많아지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한데 어떠셨는지, 마인드가 바뀌면서 촬영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시즌1이 워낙 잘 돼서 대상까지 받으셨는데 이게 시즌1의 시청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대상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네, 대상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시즌 1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아직 한국에 없는. 그렇죠. 2로도 받는 그쵸? 경우는 저는 그렇죠. 일단 시즌제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렇죠. 네. 네. 저희 얼마 전에 찍은 그 컨텐츠 내심 기대한다 안 한다. 예 아니요. 내심이다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1%라도 약간 기대한다. 아,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제 기사가 이제 대상은 나밖에 없어. 아니 근데 기대가 되는데 호랑 감독님과 열혈사제 때도 함께하고 대상을 네네, 받았죠. 맞아요, 맞아요. 악마음 2022년에 또 대상을 받았죠. 네네. 살짝 기대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런 기대는 전혀 없고요. 진짜로 네. 그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이게 같이 시즌2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지만 오늘 첫 방의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남은 슬 기대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연기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무슨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른 배우가 연기 어디서 배웠어요? 연기 대상감인데 이랬는데 제가 그냥 진짜 좋은 연기는 상에 연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시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잘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으시겠어요? 가당치도 않다라고 연연하지 않고 가당치도 네. 않다고 생각하고요. 첫방 네. 시청률, 그러니까 첫방이 아니라 이번 시청률 어떻게 시즌1을 뛰어넘을 것을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뛰어넘는 것까지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또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시청률 20%는 또 시즌1에 대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열망 또 예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만큼에 대한 어떤 숫자적인 성공보다는 이걸 보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구나라는 어떤 숫자적인 가치, 척도로 얘기를 한다면 20%를 꼭 넘겼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네. 화가 많아진 거에 대해서 제작에 참여하셔서 화가 많아진 건지 질문 주셨는데 아니요. 제작에 참여를 그냥 사실은 참여를 하는 거 정도였고 이게 참여를 하면 화가 더 없어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뭘 모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를 들면 좋은 작품을 찍기 위해서 조금 총대를 메고 현장에서 배우로서 주연으로서 화를 많이 낸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극적이게 되고 예전 같았으면 어떤 누군가의 민원을 받으면 민원 처리를 바로 하러 갔으면 한쪽 방향만 얘기를 들으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법들도 좀 선택을 하게 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돼서 화가 좀 현장에선 덜 열혈사제2가 요즘같이 좀 답답한 시기에 보시고 그냥 기분 좋게 여러분들한테 좀 위안이 되고 그런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10시에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